사부님들, 좋은 조율입니다. 버스! 인사해줘, 사부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정부지야. 저는 지금 현재 배추밭이 남아있는데 배추가 안 보이시죠? 저도 안 보입니다. 이게 풀밭이냐 배추밭이냐 잘 보이는 건 우리 보스밖에 안 보이는데 지금 뭐 풀밭에서 보물찾기도 아니고요. 근데 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배추가 한 줄 있긴 있어요. 저는 잘 보이는데 화면에선 잘 안 보이네. 근데 이게 사부님들 제가요 이게 정말 자연 친화적인 농법으로 그 풀을 재배해서 초경 재배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요즘 한창 핫하다는 그 초경 재배로 키우고 있는 배추입니다. 이거 원래 가을 배추거든요. 가을에 이제 그 쏘간지면 그걸로 김장하는 김장 배추인데 제가 봄 배추로 먹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오 나름 흉내를 쏘가는 흉내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장마 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어이 또 포스 또 뚫고 들어가. 우리 보스는 정말 뭐지? 왕빠! 네? 나 놀라운 거 발견해. 어. 이게 토마토도 났어. 이거 뭐지? 이거는 자생입니다, 사부님들. 근데 벌써 이만큼 컸어. 야, 이거 모종으로 키운 것만큼 컸는데? 뭐 좋다. 왕빠! 초경재배 좋네요. 왕빠가 생각하는 초경재배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식물이 건강하고. 식물이 건강하고. 건강하고 땅 엄청 건강해지죠. 사람도 건강하고. 그쵸. 그리고 이게 그 한 순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선순환이 반복됩니다. 왕빠. 네, 보시면 진짜 혼자서 뭘 그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중얼중얼. 초경 재배 하는 데랑 초경 재배 아닌 일반적인 재배랑 해서 그게 차이가 너무 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차이를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여긴 초경 재배가 안 된대거든요. 아니 근데 거기도 땅이 화면에선 좋아 보입니다. 이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어우 이게 그래서 이게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나 연기하고 있어. 근데 여기는 파보세요. 여기는 진짜 팔 필요도 없어 그냥. 소리가 다르네. 네, 역시 살살 다 일어나. 그리고 속에 수많은 지렁이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렁이. 예 네, 여기 보세요. 지렁이 엄청 많죠. 오 지렁이. 네 지렁이 많습니다. 여기. 화면에선 잘 안 보이지만 진짜 저 많습니다. 제가 구라뽕 네, 치는 거 아니고요. 지렁이 안 잡을게요 제가. 오늘 죽으니까. 네 지렁이는 맨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흙이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지렁이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똥. 저희가 뭐 한 거 없거든요. 저희는 이게 작년에 여기 콩을 했다가 아마 줄기 강남콩 같은데 이번에 거두자고 그냥 그 줄기랑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보세요 이게. 그리고 여기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제 도토리 나뭇잎이랑 이런 게 밤나무잎이랑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놨던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랬더니 이 아래는 이렇게 같은 땅인데 이렇게 건강해졌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보세요. 흙이 입자가 틀리잖아요. 그렇군요 진짜. 색깔도 예. 틀리네. 예, 입자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이게 그 왼쪽 손에 있는 게 예. 왼쪽 손 들어주세요. 제가 왼쪽? 그치 왼쪽 손 그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초경재배 했고 지렁이가 예. 분변토라고 하죠. 예. 보시면 분변토 보이죠. 이거 비싼 흙이에요. 이게 여기가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지렁이도 엄청 많아요. 다 충분히 들어준 애들이. 그 지렁이 똥에 유기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런 데는 그냥요 풀 같은 것도 저희가 지금 뭐 심어야 되니까 하는데 그냥 원래 잘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쭉 하면 그냥 쭉 올라와. 그치 매기가 좋아. 여기는 올라오냐? 안 올라와. 이런 데는 올라오는데 힘들어. 이런 데는요 안 올라와.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런 데는 또 풀도 이런 것만 자라요. 이거 이런 거 제거하기 힘들거든요. 그치 이거 낫으로 베어도 잘 조금 이렇게 힘들고요. 매기 좀 힘들어. 이렇게 이런 풀이 잘 자라요. 이런 데는 이런 저희가 제주도 말로 질병이. 전란지라 그러는데 몰라 전란지가 뭔지 모르 잘 안 되죠. 이런 게 잘하고 힘들어요. 저 확실히 이게 초경 재배가 틀리네. 저 앞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뭇잎이 덮였는데 풀도 잘 안 자라죠. 근데 지금 가운데는 지금 이 나뭇잎이 안 덮이니까 보세요 풀도 저렇게. 근데 이 풀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예. 비어서 그 자리에 놔주면 또 그 땅이 그래요, 좋아지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다 초경 재배 그래서 호미가 저는 원래 이렇게 호미로 하거든요. 이건 지금 제가 저기 뭘 심기 위해서 물을 심기 위해서 하는데 이 호미 이 부추나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저 3,500원에 인터넷에서 3,500원 했어요. 그냥 이렇게 호수 비어서 그냥 제자리 놔두시면 되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너무 알았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것도 비어서 그냥 그 자리 그냥 놔두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 그 자리에 뭐 심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옥수수 심어야 됩니다.
저희가 사이즈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저희가 이게 콩이잖아요. 이게, 네, 네. 이게 완두콩. 네, 완두콩인데 지금 이게 지금 잘하고 완두콩 이제 좀 있으면 이게 열거든요. 그럼 열었어 이미. 보세요, 열었잖아. 어, 열었구나. 열었어. 근데 이게 먹고. 원래 이 땅이 되게 안 좋은 땅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취득하기 전에 동네에서 이 땅, 이 여기를 여기가 이제 막 그 쓰레기, 네, 막 묻어버리고 폐타이어, 네, 맞아요. 그런 것만 묻은 땅이어서 땅이 사람들이 사셔가지고 네.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해가 옆에 또 하시는 분이 여기 장사도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막 여기 불법 침입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 골라내고 그래서 만든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해서 되게 땅이 그 왜 막 그 풀도 안 나고 막 좀 막 마르면은 쩍쩍 갈라지면서 딱딱딱 해가지고 절대 뭐 들어가지도 않고 산소화가 진행돼가지고 너무 안 좋아 그런 땅이었는데 한 3년? 그래 맞아 맞아 한 3년 5년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보였어요.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그 좀 그 음식물 액비도 부어놓고 작년에 네. 여기 떼거지로 부어놨지. 그리고 여기 정말 장난 아닌 게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보세요 지금도 여기가 얼마나 좋은지 지렁이가 진짜 많죠. 지렁이 저기 민달팽이도 보인다. 네, 민달팽이도 있고 여기 되게 많아요. 지렁이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얘네 지금 춥거든요. 더우니까 이게 되게 좋아졌어요. 흙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정말 어우 장난 아니야. 이런데 보세요. 이게 진짜 어우 너무너무 좋아. 이게 보세요. 이게 흙이 정말 어우 이렇게 돼야 이게 식물도요. 이게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굵어지면은 이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고 빗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네. 그 뿌리 같은 게 더 튼튼하게 활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살아야 식물이 살고, 그 다음에 식물이 살아야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또 땅이 살고. 맞아. 선순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아, 정말 이 초경재배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띠 거기 토마토 심었더라. 나 하나 밟아가지고 날려버렸다. 조심해라, 언니. 근데 이게 초경재배 제가 그 유튜브 다큐를 멘토리를 보다 보니까요 왕빠 예. 나는 초경재배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니야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일찌감치 그 초경재배 눈 떠가지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이게 다 저희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농량 너무 치는 거 안 좋아요 저도 이제 콩이 작년에 농사했던 거 다 먹어가지고 이제 콩을 좀 사서 먹는데 맛이 없어. 네, 맛이 틀려요. 저희가 재배한 거는 약간 거칠어. 거친데,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먹는 그 녹콩은요, 같은 종자인데, 부끄러워요. 이게 뒷끌렁거리라는 거. 약간 번들번들거려. 약간 그 식감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목구멍 넘어갈 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약간 미끄덩거리면서 넘어가. 맞아요. 그렇게. 틀려. 근데 이제 그, 왜, 미국 하면은 되게 땅덩이 넓어가지고 그 막 농기계 막 큰 거 돼가지고 한 번에 약 쫙 뿌리고 막 그럴 것 같잖아 그런 건 그분들이 수출하시는 건 하겠지 근데 이제 그런 농장 크게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옥수수를 수확하고 나서는 그 이제 뭐 이런 거 그 피복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순무라든가 호밀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갈아서 키우고 이제 또 다시 그걸 땅으로 되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땅이 살아야 돼. 요즘 같은 때는 되게 그 환경 오염이 심해가지고 막 비가 잘 안 오거나 막 이런 비가 너무 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작물을 그런 풀로 이렇게 하면 습기도 안 날아가고 땅이 마르지도 않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땐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비료도 안 준다고 하던데 그런 게 농사 지으니까 농사 안 초경 재배 하시는 분들은 비료 안 씁니다. 농사 비료 안 준다고 근데 안 이제 수확량이 늘고 그 질도 좋아졌다고 그렇게 하던데 두 배 받아 두 배. 가격이 네, 두 배 받습니다. 초경 재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구매하시는 분들이 알아요. 맛이 틀려. 예, 농협이나 이런 데 출하하지 않고요. 다이렉트로. 그치 이제 직거래. 예,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조직이 단단하니까 알아 사람들이. 난 그래갖고 이게 보시면 사모님들 저희가 농사 짓는데 풀이 많아. 저희 어머니도 이제 오시면 할머니라고 할 뻔했다. 맨날 풀이라고 하는데 풀하고 싸우네요 근데 이제 사부님들이 막 게으르다고 하시는데 저희 절대 게으른 거 아닙니다 아니 게으른 거는 맞긴 맞지만 일부러 이거 안 맨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태비로 하려고 이렇게 하면 진짜 좋아요 이게 아니 물론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을 좋게 하려고 사부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갈수 있는 거 같은데도
이 무조건 풀을 밑에 깔끔하게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은 게 왜냐하면 그 놀이 저기 뭐지 진딧물 잡으려면 밑에 풀을 좀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 다 장단점이 있어. 풀 한번 키워봐. 좋아. 요즘 같은 환경오염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탄소 때문에 문제를 많이 하는데 탄소를 가장 많이 가둘 수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땅속입니다. 맞아요.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탄소가 근데 이제 탄소를 땅속에 가둬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자연 친화적인 이런 초경 재배라든가 이런 것밖에 방법이 없어. 그리고 그 탄소가 땅속에 갇히게 되면 그게 이제 유기물을 많이 이제 끌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부님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경 재배 강추. 왕빠도 초경 재배 강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뭐 그게 이제 수확 이제 그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수확량 때문에 뭐 농약 쓰고 막 그러시던데요. 저희는 솔직히 농사가 전업도 아니니까 이런 어떤 좀 배부른 소리를 하는 것도 같지만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서 우리 이제 농가도 약간 초경 재배하면서 이제 가격은 좀 제값 그렇지. 나는 그러길 바래. 중간에 또 상인들 있죠. 청취하신 그런 분들도 약간 시스템적으로 약간 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건강하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왕년에 이제 농사를 지었던 집의 그 자식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농사 지어서 정말 돈 안 되거든요. 안 남아. 이제 고생한 거에 비해서도 그렇고 진짜 안 났습니다. 농약과 비료값으로 진짜 많이 나가잖아. 거의 나가지 않아.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이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이런 축산물들이 제값을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고생들 하시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 두루두루 하면 환경을 또 오지게 사랑하는 이 양띠는 초경재배 강추, ESG, 탄소 배출. 아 오지다 진짜. 진짜 우리 이거 하셔야 돼요. 말띠여사! 아까 오전에 나랑 투닥투닥한 말띠여사. 그럼 왕빠 열심히 풀 메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네, 왕빠 자 엔딩. 이건 이 영상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왕빠 예? 힘내시고 풀 제거하는 건 힘들지. 아 좋습니다. 저는 자 그럼 다음에 봬요. 사부님들 드디어 때가 됐어요. 뭔데? 딸기 딸 때 제법 그럴싸한데? 야 근데 장군님이 이렇게 안 쳐준 이유가 있었는데 큰 그림이 있었어. 뭔데? 보래 그러니까... 하나 저기 맡겨라 그래. 이씨 이것도 하나 따고 해. 이거 봐봐 지가 딴 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 뭐냐. 와 완전 큰 거 문질러 부렸는데 장군이가 앉았던 자리에는 천천히 온대. 이야 진짜 봐봐 사모님도 보세요. 저희 장군이가 한번 앉았던 자리는 이렇게 초토화가 됩니다. 왕빠 언니 아들이 이거 이렇게 부른. 봐봐. 아빠 저기 화났어요. 용띠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딸기 첫 수확이죠 용띠는. 네, 첫 수확입니다. 저는 집에서 미리 땄어요. 용띠 얼굴 안 좋은 관계로 얼굴을 안 비추겠어. 네, 얼굴 비추지 마세요. 오 딸기 제품. 맥비를 못 뿌려줬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거든요. 왕빠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나는 크지 않을까봐. 크지 않을까봐 진짜 걱정했거든요. 눈꽃만 한 거 먹을까봐. 근데 진짜 커요. 오늘 목초액하고 오줌액비 또 뿌려주고 할 거예요. 이거 수비도 못하고 추비도 못하고 아무도 못했는데 우리 산이 이런 산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엄청 크죠. 이게 또 누가 잡사 싸? 잡사. 잡쌌네. 진짜요. 이게 진짜 싸워야 될 게 많아요. 대상이. 용띠가 포기하는 걸로. 아니 포기 진짜. 딸기 처음 따는 소금 어떻습니까? 손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진짜. 근데 지금 따는 딸기가 제일 큰 것 같아. 딸기가 지금 딱 적기예요. 너무 좋습니다. 이 딸기가 근데 왜 이렇게 덜 익은 것도 따는 거예요? 이거요? 저희가 주말 농부다 보니까 이건 내가 딴 거 진짜 예쁘다. 주말 농부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따요. 그래가지고 그냥 따야 됩니다. 내가 딸기를 집에 마당에서 키우잖아. 내가 딸기를 마당에서 키우는 여자 아니냐 해보니까 딸기는요 이렇게 바짝 따도요 이런 것도요 하루면 익더라고. 무서운 것들이야 딸기가 아주 그냥. 이거 오늘 갖고 또 내려와야 되는데 못 옵니다. 못 와요. 못 오니까 따야 돼. 무조건 따야 돼.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 딸기밭이 꼴이 이래요 사부님들. 좋아요. 아니 자 사부님들 이게 도대체 어디가 딸기 있냐. 손해의 자연이지. 다 이게 뭐 풀 아니냐 이러시는데요 이게 딸기는요 숨은 그림 찾게 해야 돼. 이렇게 질쳐보면 오 이렇게 엄청 커. 용띠 이거 예,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찍혀주세요. 대박이죠. 이거 엄청 크죠. 이게 보면 엄청 크다.
약간 요렇게 살짝 왔는데 비드가 중간에 막 왔었잖아요. 괜찮아. 근데 여기 약간 경사지여서 괜찮아. 그나마 노지치곤 괜찮아. 이게 딸기가 진짜 양띠가 쭉 나와서 한다는 데 진짜 쭉 나와서 하는구만. 익으면서 커요 얘네. 쌍땅이네. 자 따세요. 네. 딸기를 다 땄습니다. 첫 딸기여서 그런지 양이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세 박스 이렇게 세 박스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대박입니다. 자, 딱 보면 하는 딸기 같아요. 근데 진짜 딸기여가지고 손 대니까 물러지네요. 자꾸 손 대면은 물러지니까 이대로 볼게. 집으로 고고씽. 오, 딸기 향이 답니다. 달디단 딸기 향이 나요. 좋다. 스트로베리. 수확이 제법 나와서 이제 3일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따기 시작해야 합니다. 3일에 한 번씩은 와야 돼요. 안 그러면 도둑맞아. 여기 사슴벌레, 엄마 무시한 사슴벌레 녀석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녀석들이 다 죄다 갉아먹어요. 온 가족이 싹 다 출동해가지고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속상해요. 근데 올해 딸기 괜찮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비료를 주지 않았어요. 오줌액비도 그렇게 못 줬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아. 오 대박. 이거 어떻게 먹을 거냐고요? 냉동실에 보관해서 주스로 갈아 먹을 거예요. 맛있어요. 딸기 100% 물도 안 넣습니다. 집에서 담근 효소 조금 넣거나 안 넣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딸기 원물 100% 딸기 주스 진합니다. 진짜 잘 나왔다. 많이 나왔다. 대박. 자 사부님들 원래 딸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저희 딸기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딸기밭이 꼬리꼬리 아니에요. 노지 딸기입니다. 풀과 같이 자라고 있어요. 풀을 재배하죠. 우리는 초경 재배. 하하. 여기서 요만큼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딸기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만족.